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동안 항상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마다 뭐 5년, 1년, 10년 이렇게 수익률 비교를 차트를 그동안 과정이 역사적으로 10년 동안에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SOXX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어떻게 주가가 흘러왔는지 또 10년간의 수익률 비교 이렇게 몇 가지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이거 어디서 찾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마켓워치와 또 야후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종목 수익률 비교를 하는지 그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으신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보 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댓글 함께 합니다. 힐링 선생님, 몇달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선생님 유튜브 추천받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선생님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퇴직연금이랑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선생님이 알려주신 종목으로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보다는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강의 중 10년간 수익률 비교 그래프는 저도 한번 다른 종목을 비교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의 댓글뿐만 아니라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구경한다 하고 보세요. 대부분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스스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것을 저는 한 화면에 띄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삼성전자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우선주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제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알고 난다면 너무너무 쉬워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의 이 종목을 한 화면에 넣었어요. 그래서 스크린 캡처를 했어요. 뭐든지 알기 전에는 어려워요. 알고 나잖아요? 되게 쉬워요. 저 어제 알았어요. 이제서야.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올렸어요. 또 보면은, 이렇게 세개 올렸어요. SPY, S&P 500, QQQ, 또, 나스닥 100이죠? 그 다음에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패시브 ETF 아닙니까? 이거 수익률.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또 올렸어요. 어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다음 영상 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우선 맨 처음에 마켓워치 네이버에 들어가서 마켓워치 한글로 치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마켓워치. 그렇게 되면 영어로도 나오고 번역한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번역한 화면이 낫겠죠? 그러면 맨 오른쪽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영상을 딱 스톱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창을 하나 또 하나 띄우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네이버에 가서 마켓워치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마켓워치 치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영상을 스톱시키고 직접 창을 띄워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화면 맨 오른쪽에 돋보기 표시 나오죠? 저거 눌러서 뭐든지 검색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치세요. 국내 종목은 종목 번호를 치시면 되고 또 미국, 종목은 종목 번호가 없이 티커잖아요. 영어 SPY, QQQ, SOXX
이렇게 치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 ETF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든지 그냥 엔터 치셔도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냥 쭉 보시고 나중에 하나하나 영상을 스톱시키시면서 직접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이 나옵니다. 거기에 중간쯤 보면 고급 차트 보이죠? 그 고급 차트를 누르세요. 고급 차트 누르면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 보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단순 이동 평균 이거 X 지우시고 용량 또 MACD 수입 배당금 분할 이거 다 지우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 차트만 나와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비교하다 Comparison 비교하다 나오죠. 여기에 QQQ, SPY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어떤 것든지 비교를 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여기 보면 005930 그러면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수익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눌렀어요. 그 다음 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두 개의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이것은 바로 1년간의 변화입니다. 그 옆에 2년, 3년, 5년, 10년 다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년 동안 어떻게, 그런데 오른쪽 보면 몇 퍼센트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차트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인가? 이걸 보려면은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갖다가 오른쪽에 그 차트 맨 끝에다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으로 나오고 2021년 10월 1일 현재 이게 10년짜리네요. 2011년부터니까 2011년 10월 1일부터 현재 2021년 10월 1일까지의 수익률 13369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죠? 605% 그러면 7배예요. 100%가 2배, 200%가 3배, 300%가 4배, 600%가 7배예요. 그런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325%. 그러면 4.25, 4.3배 올랐어요.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4.3배가 올랐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똑같이 나스닥 QQQ죠? 7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또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교하다하고 기호 그 사각 있죠? 그 안에다가 또 QQQ. 그러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QQQ 똑같이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죠?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아마 똑같지만 QQQ보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10년간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날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어떤 걸 보나 하면 이번에는 야후 파이낸스를 봅니다. 야후 파이낸스. 네이버에 가서 한글로 야후 파이낸스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영어로 된 finance. yahoo. yahoo.com이죠? 야후 파이낸스를 눌러세요. 그렇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맨 위에 돋보기에 있는데 거기 검색하는 날 있죠? 거기서 133690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셋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옵니다. 그러면은 맨 아래 오른쪽 보시면 전체 화면하고 파란 글로 나와 있죠? 파란 글자로 오른쪽에 차트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큰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 화면을 눌러서 큰 화면. 예, 이 화면이 나옵니다. 큰 화면이.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비교 써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두 번째 comparison 나와 있죠? indicator 다음 comparison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event 나와 있죠? 두 번째 comparison 누르면 안에 돋보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원하시는 거 QQQ. SOXX 아니면 뭐 국내 종목 이렇게 치시면
똑같이 마켓워치처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이브 눌러야 돼요. 005930, 뭐 QQQ 이런 거 치게 되면 캔슬입니까? 세이브입니까? 저장할 것입니까? 취소할 것입니까? 당연히 저장, 세이브 눌러야 되죠. 누르게 되면은 두 개의 화면에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1년, 2년, 5년 맥시멈 다 나오잖아요. YTD는 연중이의 뜻이에요. Year to date. 그거의 약자예요. 올해 1월 초부터 YTD가 연중 수익률이에요. Year to date. 이거는 1월부터 그날, 그해 1월부터. 만약에 지금이 3월이에요. 현재. 그럼 3월까지만 나오겠죠. 근데 지금 10월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나오죠. 그러면 올해 수익률이 나오죠. 그 다음에 6M 돼 있잖아요. 6 months. 6달, 또 3M, 3months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눌러보면 종목별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와 있지만 또 comparison 눌러서 비교, 눌러서 또 원하신 거 하게 되면 3개, 4개, 5개 지속적으로 나와요. 초보 되시는 분들 도움 되죠? 이렇게 하면. 대신 이거를 하나하나 영상을 보다가 스톱시키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나온 영상, 올려드린 영상은 또쭉 보시다가 또 스톱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구글 다 알고 계시죠? 구글에 가서 원하시는 종목, 영어 티커나 국내 종목, 133690 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5일, 1개월, 6개월, 연중, YTD, 연중, 1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 1년, 5년, 최대 다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마우스만 갖다 대면, 몇 년, 몇 월에는 얼마였고, 몇 년, 몇 월에는 얼마였고, 보면은, 작년, 3년 전, 5년 전, 정말 쌌어요. 이런 거 보면, 야, 내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했으면, 야,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을까? 은행? 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은행에 그걸 넣어놨나?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후회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 미리, 아니, 이미 한 걸음 이상 뛴 분들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벌써 반 하신 겁니다. 뭐든지, 이 주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뭐든지 좋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일이 풀립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사랑합니다.